네, 오영훈 도정 들어 눈에 띄는 분야는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주산업과 도심 항공교통수단인 UAM, 그리고 그린 수소입니다. 지난해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부터는 일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바로 미래 신산업입니다. 이 가운데 우주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옛 탐라대 부지인 가칭 하원테크노파크에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우주기업 컨택은 한림읍 상대리의 민간 지상국 아시아 스페이스파크를 짓고 있는데 최근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며 위성 데이터 수집과 우주 체험 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제주도는 올 상반기 중에 우주산업 종합 계획과 함께 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탐라대학교 부지 내에 본관 건물이 있던 이 일대를 우주센터로 가기 위한 지금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식이 열리게 되고 2025년 연말까지 완공하게 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생산과 상용화라는 성과를 낸 그린수소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그린수소 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지만 수소 충전소 문제로 노선 확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던 충전소 추가 설치 사업이 최근 마을 주민과의 협의 문제로 무산되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경제성 확보도 고민인데 제주도는 조만간 생산과 판매 단가를 표준화한 그린수소 사업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제 저희 제주에서 쌓이는 데이터 그리고 이런 수소 생산량이 이제 늘어남에 따른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 그린수소 가격이 제주도를 기반으로 앞으로 검토되고 마련돼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제주형 도심 항공교통 UAM은 사업 밑그림 완성과 시범 사업지 선정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우선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됩니다. 특히 UAM 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에는 국토부가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제주도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초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특히 기재부가 주관하는 신성장 4.0 전략에도 UAM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정 지원에도 탄력이 받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올해도 미래 신산업이 분야별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될 예정이지만 공통된 과제는 도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면서 아직 도민들의 관심이나 공감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에 발맞춘 인재 육성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으면서 지역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밋빛 미래 산업 비전을 제시한 제주도.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도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